자, 아스날로 갑니다. 아,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 기준 그 틀에 들어갑니다. 일단 인앤아웃부터 봐야죠. 일단 베나이트 가장 대표적인 영입이었고 베나이트 그리고 웨데고르. 웨데고르. 여기에 램스데일 왔고 램스데일 막바지 토미야스 그리고 로콩가는 이미 뭐 진작 일작 영입이 됐고 이제 여기 한 타바레스 정도까지 누누 타바레스. 네, 이 정도가 이제 아스날 올 시즌 영입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처리한 자원들을 좀 봐야 되는데. 조일록 일단 뉴캐슬로 이적을 했습니다. 잘 났다. 잘해 나가서. 그리고 이거는 뭐 일단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가격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잘 팔았고 토레이라 그러니까 이게 쭉 봐도 아니 뭐 일단 얘기합시다. 네. 자, 토레이라 피오렌티나 갔고요. 윌리안 FA로 코린치안스로 갔습니다. 벨레린 레알 베티스 마지막에 떴죠? 강임대. 네. 그리고 루나르소는 벨기에 벨기에 무대로 갔어요. 그리고 리스네스는 역시도 페노르트로 갔고 살리바는 마르세유 임대. 네. 그리고 귀행두지 역시도 마르세유 임대. 뭐 일찌감치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는 팀을 떠났습니다. 뭐 넷스펜딩만 보면은 이거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쓴 이적 시장이죠. 많이 썼어요. 뭐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출로 봤을 때 순지출 1위야. 1위 전 그 유럽 전체 1위예요. 때 1위 1위니까. 네. 네. 돈은 진짜 많이 썼던 아스날의 이번 이적 시장이었죠.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테스트 문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높 바꾼 거예요? 그럼 바로 가나요? 바로 이제 점검을 해야지. 네네네. 진짜 잘 된 건가? 자, 첫 번째 필요한 포지션을 모두 보강이 됐는가? 자, 저는 아스날 딱 봤을 때 1, 2선 제외하고는 이건 다 보강해야 된다. 자, 우풀백은 토미야스를 쓸 것 같죠? 토미야스예요. 토미야스. 일단 오른쪽 풀백에 들어갔어야 되잖아, 선수가. 그렇죠. 됐습니다, 이거는. 자, 센터백 벤 화이트. 그러면 지금 센터백의 어떤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어쨌든 센터백이 필요했거든요. 네. 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골키퍼 있었어야 돼요. 네, 램스데일 무조건 들어왔고요. 있었어야 돼요. 네. 중앙 미드필더 로콩가. 네. 아니 로콩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네. 나는 중미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케이. 자, 중미 로콩가. 좌풀백은 누누 타바레스. 좌풀백 티어니가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필요했어요. 그거 영입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외대고르. 공미 필요했거든요. 데려왔어요. 네. 저는 여기서 나는 비교적 자리는 잘 채웠다고 봐요. 다 아쉬운 거 두 개는 아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보강인가? 아니 그 전에 자리로 봤을 때 자리로 봤을 때 중미 한 자리가 더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토마스 파티 있어요. 자카 있어요. 로콘가 있잖아. 엘네니가 아 경쟁력이 있나? 난 그래서 뭐 이미 진작부터 멀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난 처음에 나왔던 비수마가 왔다면 비수마 왔으면은 개좋지.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사실은 약간 이러면 아스날 지금 상황의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셋이 들어가는 건 말이야. 그리고 지금 비수마 같은 자원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3 플러스 유망주 로콩가. 사실 로콩가는 또 완전 유망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잘해.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면 나는 나이스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 조금 아쉽다. 중미. 그 다음에 라카제트가 지금 재계약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가봉맨의 어떤 지금의 결정력으로 봤을 때 은케티아 못 팔았거든요. 이것도 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발록은 어린애란 말이에요. 난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비드 자체가 중간중간 들어갔던 게 있는 것 같아. 라우타로도 실제로 문의를 했다잖아. 그래서 그 두 자리는 아깝다. 근데 그걸 제외하면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저는 아웃이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인된 자원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너 이 정도면 괜찮은 이적 시장이다. 네. 뭐 아웃은 인계자원 처리 있다 뭐 있다 한번 보죠. 그쵸. 그래서 난 모두 보강이 됐는가? 모두는 아닙니다만 아까 토트넘이랑 똑같습니다. 한 시즌 만에 다 하진 못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점차 생각을 해보면 네. 아쉬움은 있으나 이 정도면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기는 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보강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타바레스랑 램스데일 정도 제외하면 이건 즉시 전력감입니다. 즉시 쓸 수 있는 선수들 데려왔어요. 전 포지션에 걸쳐서 보강이 된 건 맞는데 벤화이트 정도 빼면 뭐 외대고르도 포함시킵시다. 벤화이트 외대고르를 제외하면 이거는 뭐 사실 A급 선수들이다 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자 이건 이제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봅시다. 벤화이트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는 아르테타가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에 필요한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는 뭐 오케이 오케이 네. 나는 외대고르 잘... 오케이 외대고르 오케이. 왜냐면 이건 난 사실은 외대고르가 상황상 베스트라고 봤어요. 근데 매물 중에 베스트는 제임스 메디슨으로 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맞아. 힘드니까. 힘들어. 그럼 오케이 외대고르. 왜냐면 난 지금의 아스날 포워드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박스 타격에 가능한 사람을 바랬어. 근데 그건 메디슨이야. 근데 돈 안 돼. 그럼 외대고르가 뭐 와야지. 괜찮지. 오케이 베스트.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램스데일.
램스데일은 난 이 선수가 결국엔 곧 그거 할 거라고 봐요. 레노 밀어날 거라고 봐. 아, 장기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 이제 이게 맞는지라고 얘기했던 거는 돈을 막판에 어쨌든 막 지금 누구로 데려왔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오케이. 이거 오케이. 근데 좀 비싼 감은 사실 있어. 램스 좀 비싸. 잘했으면 좋겠다. 네. 토미야스 의문부호. 아직 의문부예요. 나는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서 PL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좀 잘은 모르겠다. 근데 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거는 아스날의 우측 풀백은 전문 풀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 약간 좋아해요? 아픈데? 아, 이게 소리가 그렇게 너무 씨 음란막이 개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아 그랬잖아. 그러면 아 씨! 이럴 순 없잖아요. 아프면 그래야죠. 아, 또 어떻게 대표님한테 제가 또 욕을 합니까? 자주 하잖아요. 언제요? 뭐 이런 거 하고 그건 이제 씨! 뭐 이런 거 하잖아. 이게 이제 씨는 이제 약간 내 스스로에게 아 씨! 이런 거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약간 애정 표현이죠. 그래요? 직접 뱉진 않잖아요. 애정 표현? 어쨌든 네. 그래서 아토미아스가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의문보호. 그 다음에 로콩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나는 좋은 자원인 것 같아. 앙리 피규어로 보니까 잘해. 근데 지금 이 중원에 확 전력 업을 할 수 있는 선수냐? 까지는 모르겠어. 그냥 뎁스 적당히 늘려주고 조금 미래를 보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빡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그래서 내가 비수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리그에서 본 선수잖아. 바로잖아. 네,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 타바레즈는 티어니가 주전이기 때문에 나는 서브급 어린 자원을 데려오는 게 맞다고 봐요. 괜찮죠.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적 시장을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주 못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괜찮게 보냈다고 봐요. 다만 액수가 되게 비싸잖아. 아, 지금 전체 액수가. 근데 느낌이 이게 원래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마련이잖아. 옆에 바란이 벤화이트보다 싸네. 상황 제외하고 볼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 칩시다. 그러면 야, 제가 바람보다 비싸? 할 거 아니야. 야, 제가 코나테보다 비싸? 얘기하잖아. 그럼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건데 상대적 박탈감인가? 근데 이거를 다 따져보면 잉글랜드 자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바라는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는 거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어쨌든 잉글랜드 선수의 거품이 끼잖아.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되겠어 본다면 되게 냉철하게 본다면 뭐 그 가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시선적으로 봤을 때 못 보낸 이적 시장은 아닌데 나는 약간 비싸게 사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제 적절한 가격인가를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거기에서 조금씩 돈이 오바된 감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벤 화이트는 지금 트랜스퍼 마켓에 나와 있는 거의 두 배 가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트랜스퍼 마켓 가격은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선수 잉글랜드 선수고 그리고 리그 검증 필요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리그에서 못한 거냐? 아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돈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면은 뭐 이 정도 가격? 뭐 그래 여기 이해한다 치자. 아, 이 정도. 외대고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뭐 비교적 전 저렴하게 잘 샀다고 생각해요. 생각했던 것보단 싸요. 네. 나는 레알이 되게 비싸게 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프레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치. 이게 이 가격에 합의가 된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외대고르가 이 부분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안 좋아하는 건데 내가 파악하기로 경쟁에 대해서 즐기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의 자리가 보장된 곳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 외대고르의 사실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 선수가 경쟁에서 자유롭겠어. 물론 몇몇 있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선수 있긴 있죠. 벤제마 이런 선수는 무조건 나와야지. 그치? 근데 지금의 상황이 공격수가 벤제마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왜냐면 마리아노 디아즈가 경쟁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전 포지션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팀이 추구하는 바가 맞고 그 팀은 어쨌든 무조건 더블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팀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외대고르는 기다려준 시간이 있는데 좀 레알 마드리드 팬 입장에서 왜 이렇게 나약하지? 더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지? 나는 안첼로티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외대고르를 완전히 플랜에서 제외했다고 보진 않아. 근데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외대고르가 나는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뛰는 걸 바란다라고 택하는 부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맞지 않았던 거고 결국 아스날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거는 지금의 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아스날은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본인이 뛸 수 있거든. 그쵸. 레알 마드리드보다 훨씬 쉽게 뛸 수 있거든. 아니 그건 사실 경쟁 자체가 이제 비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나는 아까 다시 얘기하면 제대로 된 보강인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보강을 했다고 본다. 전 괜찮은 보강이라고 봐요. 적절한 가격인가? 조금 비싸게 산 감들이 있다. 살짝씩. 뭐 근데 그렇다고 눈통이 존나 맞았다. 그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램스데일 네. 정도만 조금 아 램스데일 지금 2,500만 파운드가 이거 조금 비싸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정도? 램스데일이랑 베너화이트가 약간 가격이 붙은 감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의 특성. 그다음에 그 잉글랜드 선수에게 붙는 어떤 그 프리미엄.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뭐 약간 부풀려진 감은 있습니다만 왠 자리를 워낙에 많이 사기도 했어.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된 건 맞아요. 예, 예. 아니, 그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더 돈을 썼어야 된다고 봐. 비수마도 사고 공격수도 샀어야 돼. 그리고 은케티아 팔고 막 팔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지. 뭐 이제 뭐 다음 시즌이나 겨울 이적 시장에 그래. 또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 두 번 세 번의 이적 시장을 좀 치러야 된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아스날의 진짜 문제는 잉여정원 처리가 과연 잘 됐느냐거든요. 자, 나간 자원은 많아요. 조빌록 오케이. 이거는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전 진짜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윌리안 FA 이것도 그냥 상호 해지고 어쨌든 윌리안을 FA로 데려왔기 때문에 저 이것도 괜찮다. 어차피 안 쓸 거면 네, 이적 근데 임대가 너무 많아요. 자 일단 벨레린 임대 넬슨 임대, 귀행두지 임대, 토레이라 임대예요. 여기 다 판매가 됐어야 되고. 이거 다 팔아야 개인, 되는 자원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그거죠. 임대가 나갔는데 만약 이를테면 의무 이적 옵션 달려 있어. 그럼 아 그러면 오케이 이제 그건 땡큐고. 그냥 다음에 가는 것 뿐이지 된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은케티아도 팔았어야 된다. 아 은케티아 그렇죠. 은케티아 팔았어야 돼.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어. 콜라시냐 팔았어야 된다. 은케티아 콜라시냐이 매각이 안 된 거. 그리고 뭐. 아르테타가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모르는 나일스 내 능 나는 뭐냐면 이 선수의 기량을 떠나서 SNS에 한 팔아야 돼. 이게 약간 그 팀 분위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통제 못한 것도 잘못이야. 근데 어쨌든 돌발 행동한 거 아니야. 팔아야 돼. 난 나일스 콜라시냑 은케티아 못 판 거 이것도 문제다. 네라고 봅니다. 평점 몇 점 주나요? 잉여 자원 처리가 아쉬웠던 거. 감안했을 때 아까 내가 토트넘 구줬죠. 네. 파라티치 포함하면. 자. 7.5를 주고 싶거든요. 나는 에두가 이번 여름이적시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좀 사실 그것도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내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적 시장 중간에 단장을 자르는 것도 애매하긴 해요. 그것도 좀 그래. 근데 내 감정을 포함하겠습니다. 걔 못 내보낸 거. 7점. 전 6점. 6점? 왜냐면 뭐, 저는 이적 시장 자체 필요한 포지션 보강 됐다. 근데 처리를 너무 못했다. 예. 윌록 정도 빼곤 저는 다 못했다. 결국에는 처리가 안 된 거지. 아니, 안 된 거죠. 그렇지. 예. 그래. 예. 내가 너무 후하게 준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전 좀 후하다고 봅니다. 예. 7점. 7점. 뭐 어쨌든 아니 뭐 개인 생각이니까. 아싸 팬이잖아요. 6.8로 하겠습니다. 아 씨야 그런 거 하지만 좀. 왜요? 왜 0점이 왜 감점인데요? 경료. 아 경료가 어딨어. 왜? 아 그런 거 있잖아. 철저한 전문가적인 시각이 입각한. 6.5는 너무 낮은 것 같고 7은 너무 높은 것 같았어. 아이 진짜. 무한도전은 다 했어 그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6.8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6.8. 네. 감정이 포함된 6.8입니다. 6.9 아닌가요? 6.8. 6.9 안 돼? 네. 9는 안 돼요. 숫자가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7.4는요? 그것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해 박문성 해설위원에 태어나셨습니다. 아 74년생. 예. 자 스쿼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무래도 4-2-3-1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아르테타는 본인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부상이랑 자카 코로나인 것 같아. 근데 자카는 뭐 다이렉트 퇴장 당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별, 예. 그래서 뭐 별 할 말은 없는데 어차피 쉴 건이었으니까. 어쨌든 베스트를 못 더벌리려 봤거든. 파티도 그렇고 베스트가 다 돌아왔을 때 원하는 경기력과 성적이 안 따라주면 아르테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보드진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전혀 믿고 있었을 건데 제법 깎였을 거라고 봐요. 그 왜 깎였냐? 팬들의 프레스 때문에. 그 기사 있었잖아요. 10월 A매치까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둬야 된다. 뭐 그다음에 텔레그래프에서 뭐 5경기 뭐 얘기한 거 이런 어떤 거. 저는 그게 결국에는 돌아올 선수들 다 돌아왔을 때 한번 보자라는 것 같아요.
풀로 다 왔을 때 어떤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르테타가 올해 경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선수 숫자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그러니까 뭐 퀄리티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빈 곳은 좀 밀어 넣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퀄리티도 전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수들, 그 새로운 선수들이 그만큼 잘 해주느냐, 얼마나 적응을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관건이 되겠죠.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톱자원들도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에 이렇게 재료 이렇게 데려왔잖아. 그러면 어떤 셰프가 어떻게 요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같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게 똑같은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르테타야. 내가 진짜 안 할 말 해보자. 여기서 이거 투엘이 맡았다. 난 이거 유로파 도전 바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르테타라 걱정되는 거라다 이거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럴 수 있죠. 뭘 보여줬냐고. 맨날 의도가 뭔지 찾아보면 알겠어. 안 됐잖아. 여기 보여준 거 있죠. 에픽컵 우승. 반할도 했어. 내 얘기는 뭐냐면 FA컵이라는 지금의 대회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운때가 섞이고 아다리가 맞으면 챔피언스리그 같은 토너먼트랑은 달라. FA컵은 요즘 빅클럽들 리버풀 과감하게 포기하는 컵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도 우승을 했죠. FA컵은. 그래서 FA컵을 내가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아스날이 가장 많이 딴 클럽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FA컵으로 아르테타를 연임시킨 게 어떻게 보면 플랜이 꼬이기 시작한 거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트로피니까 뭐 어떡하겠냐마는. 네. 역시 라이트팬. 네.